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터방입니다. 현재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많은 메일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오냐면요, 올 여름 동해안에 해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먹어달라는 그 제보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몇 개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해파리가 동해안 칠봉국도에 있는 쪽에 전부 다 출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두 마리씩만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수백 수천 마리가 지금 들어와서 해수욕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때문에 오늘 그 녀석의 실체를 밝히려고 칠봉국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칠봉국도 중에서도 가장 핫하게 제보가 많이 들어온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울진, 포항, 울산입니다. 이 세 군데를 가가지고 퇴치를 하고 또 일부분을 가져와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각한 만큼 진지하게 바로 가시죠. Let's go.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해파리 대처로 울진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울진 하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아하는 같은 황씨, 평해 황씨 27대 손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해 황씨 27대 손 황경재라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 경재 형님이랑 지금 촬영을 한 게 다섯 개가 넘는데 영상은 하나 올라갔습니다. 두 개 올라갔나요? 네, 두 개 올라갔어요. 뭐 올라갔죠, 형님? 오징어 잡는 거 아직은 안 올라갔을 거고. 자, 그래서 우리 형님이 또 오늘 선수 놓아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쪽에 보시면은 기성망향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곳에 해파리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형님. 자, 그리고 형님이 이제 삽을 가지고 오셨는데, 삽은 왜 가져왔냐? 해파리를 잡으면은 묻을 겁니다. 오! 역시! 하나도 안 빠지는데요, 형님. 덥다. 우와, 형님, 저 해파리 아니에요? 해파리 있네. 해파리. 다 해파리. 우와, 이거 다 해파리예요? 우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우와, 너무 많은데? 자, 여러분, 분홍 색깔 저게,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죠? 저게 전부 다 해파리입니다. 자, 일단은 한 마리라도 꺼내볼게요. 자, 여러분, 이 해파리 촉수가 죽어 있어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웨이더를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와, 미쳤는데? 여러분, 미쳤어요, 이거. 우와, 사이즈 봐라. 형님, 이거 뜰채 안 담기는데요? 우와, 와, 그거 왕거리다. 엄청 크죠? 야, 그거 또 지나, 그게 질질 끌어야 될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크다 커, 이거. 자, 오케이. 오, 안 돼. 자, 이게 이제 대가리 부분입니다. 이쪽에는 그래도 촉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런 식으로 만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 아니야? 우와. 여러분, 이게 다 촉수예요, 촉수. 엄청나죠? 자, 일단 얘네를 물 밖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동해를 점령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 동해 쪽에서는 보름달 물 해파리라고 굉장히 투명하고 작은 해파리들이 많이 들어와서 쏘임사고가 일어나는데, 올해 정말 이상하게 지금 이 녀석들이 대량으로 몰려온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엔 제가 이 녀석들을 잡으려고 검은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했었거든요. 보통은 남쪽에 들어온 녀석인데 올해는 지금 동해 전 지역을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최북단에도 지금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 들어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이 있긴 하지만 독성이 약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올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요, 쏘였을 때 면역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냥 따끔하고만 해, 좀 붓고만 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알레르기성 반응 일으킨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은 뭐 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파리에 딱 쏘인다 그러면은 우선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근처에 이제 해수욕장 개장을 했으면은 응급처치센터가 있어요. 자, 그곳에 가가지고 받는 것도 좋고요. 이 해파리 쏘였을 때 대처하는 법 형님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몰라요. 저 형님 알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분량 주려고. 자,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우선 수돗물로 절대 씻지 마세요. 식염수 또는 바닷물로 흘러내리듯이 일단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막 비비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얘네 촉수가 갈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을 축축축축 파고 더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한번 소독을 해준 후에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 녀석이 죽어있다고 해서 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죽어서도 이 독침이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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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 촉수들이 날아다녀서 살에 박히면은 그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파리가 있는 바다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묻어보시죠, 형님. 저희 형님이 이제 또 공병 출신이기 때문에. 공병? 어디 나왔나요, 형님? 공인 나왔습니다. 근데 직업은 굴착기 운전기사. 그러니까 포크레인이죠. 파는 시력이 다릅니다. 근데 형님, 약간 저쪽 살짝 뒤에 주세요, 형님. 왜냐면은 물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지형이 약해지면은 이제 또 쓸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리에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꾸 무너진다. 자, 네. 이거 포크레인 설계가 아닌데요, 이거. 아, 그래, 이거 포크레인 들고 오면 안 될까? 이 정도면 됐어. 해파리 퇴치할 때 조심해야 될 거, 튀기 십상입니다. 얘네가 90%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튀게 잘 넣으셔야 돼요. 플라야, 그래. 형님, 해파리 안 튀죠? 튀어. 막 튀고 있어. 플라야, 그래. 자, 얘네 한번 으깨줄게요. 자, 다시 매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늘 날씨 36도입니다 여러분, 36도. 아 이거 왜 한다 그래. 자, 여러분, 한 마리 대체했습니다. 한 마리. 형님, 저희 지금 큰 거 많거든요.
안 보여요 지금. 이거 꽁으로 먹자. 자, 우리 형님이 갈아치자고 지금. 이것도 누군가 건져 놓은 거죠? 떠밀려온 거 같은데? 지금 여기도 떠밀려와 있어요. 얘 보세요. 자, 실제로 이 노무라 이끼테파리는 식용으로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가져가서 먹어보기도 할 거예요. 저거 보세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 날에는 이렇게 무수로 오는 거예요 얘들이. 이 크기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자, 요 정도입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성인 몸통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네 다 건져내겠습니다. 우와 우와 씨. 장갑에 구멍 났는지 확인 잘해. 근데 구멍이 안 나도 박힌 사람들이 있대요. 너무나 미세한 갈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런 촉수들 이런 거 이거 크게 보세요 여러분. 썸네일 어때요? 굿. 좋아요? 굿. 나 썸네일 찍었으니까 저기 꺼져라. 형님 뜰채보다 손이 낫겠는데요 이거?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야 씨 썸네일 플라야. 와 형님 일로 와보세요 형님. 니가 와. 여기 한번 봐보세요 형님. 와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아, 너무 심각하다. 아니 이거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이래서 올해 강원도에 사람이 많이 안 온대요. 왜냐면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여행을 망쳤다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오는 이유가 바닷가에서 물놀이 스노클링 하러 오는 건데 이러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만 조금만 찾아보셔도 들어가서 해파리에 쏘였다는 게 정말 많아요. 올해는 거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 여름보다. 그만큼 이제 심각한 겁니다. 얘들 일단 무 쪽으로 다 한번 꺼져 내볼게요. 와 형님 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어. 얘 살아있죠? 이거 살아있어. 우와. 자 이렇게 내가 한 마리 끌고 나갈게요. 일로 와 이럴게요. 잉 웨이크포드 타는 거야. 이리 치를게요. 우와. 와 이것도 썸네일. 썸네일. 집에 몇 마리 챙겨가. 집에 밤에 잘 때 덮고 자 그냥. 제발 꺼줘. 조각을 내야 되네 형님. 펀치 레키야. 어때요 형님? 타격감 있었어. 얼굴이 좀 튄 것 같거든? 살짝 안 보이는데? 아 뜨거워! 오! 진심! 쏘였다! 쏘였다 진심! 여기 팔꿈치 지금 따갑거든요 형님? 여기 이쪽 아직 뭐 없죠? 때 같은데? 지금 방금 살짝 웨이다 닿자마자 따가웠거든요. 자 이거는 이따가 만약에 진짜 쏘인 거면은 부어 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알러지 이런 게 없어서 따가운데 진짜로? 왜 자꾸 보시죠 근데? 아니 알러지가 없다면서. 그리고 참고로 해파리 웹이 있습니다. 해파리 웹에서 7월 8월 한정 200명으로 해파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진 찍어서 거기 웹에 올리면은 해파리 무드등을 또 선물로 준다 그래요. 약간 사이코패스 권법이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정신으로 좀 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너 계속 지금 거기 신경 쓰이지? 서훈아 편집해라. 개 족밥으로 보이니까. 자 일단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무스로 올려볼게요. 아 차가워! 형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나이스. 감사의 인사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 이거 아침마다 수거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해파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이거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힘들고 많은 사람들도 필요한 거고 진짜 항상 이렇게 노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도와줄 지자체 분 안 계신가요? 일로 와 이 시계야. 싹하게 싹하게 레기야. 펀치레기야.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혼자서 그래도 요만큼 지금 걷어냈거든요. 아 이제 여기 물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더 위에다가 올려두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 와 이거 보세요. 저기는 여러분 깊어서 제가 지금 갈 수가 없고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라도 마저 다 올려버릴게요. 와 이거 진짜 사이즈 씨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한 마리 크기가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더 큰 건 더 크고요. 키로는 아마 몇십 킬로그램 무조건 나가요. 어마어마하죠 사이즈 진짜. 이 지름만 지금 거의 메다입니다. 제가 한 손에 20이거든요 둘, 다섯, 매달 넘어가요. 형님, 근데 이게 재밌어요, 형님. 이게 손 뚫는 거. 약간 변태끼인데, 이거. 뒤에 한번 찍어주세요, 형님. 자, 여기 지원금 왔습니다. 현종이라고 울진 반도낚시 사장님, 아들. 아, 현종아, 위험해. 조심해라. 오, 좋아, 좋아. 그렇지. 용병 나타났습니다. 여자친구가 합니다. 2년 전부터 이 멘트 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없었대요. 여기 밑에 해파리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웨이더 이상 가야 되는 높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 빠져 유튜버 하기죠. 빠지면 여자친구 생김. 아 빠지면 생겨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위험한 바다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온 데가 다 촉수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전부 다 촉수기 때문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뭐가 날 치는데 어우 리발 개 무겁네. 자 이제 현정이가 저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주면은 바깥으로 빼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구역에서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쪽 지형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쪽으로도 한번 이동을 해서 이 해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위에도 지금 다 둥둥 떠있죠. 자 여기도 있고. 너 잘 걸렸다. 플라이어 가래 사스키리 발레. 오우 미끄릴 뻔했네. 뚫어. 그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은혜에 대해 쌓인 막 이런 걸 여기 와서 푼다 이런 거 맞아요 리발. 야 이거 그거
그 찌찌패드 같네요. 자, 지금 저기도 할래끼 있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 겉에 보이시죠? 엄청난 촉수예요. 엄청난 촉수. 이게 다 촉수입니다. 저기 밑에도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저게 다 돌이 아니라 해파리예요. 아이고. 절지 마라. 자, 지금 바로 옆쪽에도 아유 싱싱한 느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해안의 해변에 이렇게 있어요. 뒤꿈치로 줄여밟아 사츠케 갈라줘라 이렇게. 다음 너구나. 반가워. 너 뒤질 거야. 사츠케 투동강 리발렉이야. 꼬발 꼬발 마지막 이치가 텐샤. 자, 다음 섹터. 아, 역시 있구나. 넌 뒤졌다. 사츠케 롯밤렉이. 자, 여러분 대략 지금 50m 정도 걸어가면서 쭉 봤는데 해파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거고,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얘네들이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보이는 대로 그나마 퇴치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DM이나 제보가 너무 많이 와서 해파리를 퇴치를 좀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퇴치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죠. 사실 너무 소량만 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보고 퇴치한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수욕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조그만한 찰나 때문에 컨텐츠를 찍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애들도 다 파 묻을 거고요. 저는 이제 울산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 있죠? 울산 내려갔다가 울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포항 들러서 집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울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팔뚝이 찢어지는 바람에 쏘였어요? 한번 쏘였는 것 같아요, 지금. 봐봐요. 빨갛죠? 여기 쏘였네. 이게 얘네가 쏘이면요, 수포식으로 올라와요, 형님. 혹시 형님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나면요,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흡이나 이런 거. 네. 그 형님, 그 잠깐만 소 한 번 더. 여름인데 여기 왜 이렇게 껌해요, 형님? 근데? 운하실 여기 주민이세요? 여기 바로 집 사람이니까. 아, 바로 앞에세요? 지금 일했던 적이 일했어요? 아직 한 번도 없지. 바다를 나가지 육지에 돌아오는 그런 해피는 없었어. 아, 십몇 년 때도 내가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그러면 지금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잖아요. 여기 네. 보이지만은 뭐 바위 골. 네, 저런 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꽉 차 있어요, 물속에. 물속에? 그렇지. 자, 여러분 울산으로 가기 전에 우연히 이 바다가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의 심정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제 체감하시겠죠? 자, 여러분 울산으로 가다가 또 다른 지형이 있어서 봤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도 있고 저쪽에 보시면은 저쪽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포항 울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울산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우연히 제보 메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오른쪽에 보면 해파리가 롯나게 많은데 이 해파리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제보자분이 답장을 안 해주시나. 자, 여러분 울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고지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해파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쪽 보시면요, 저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해파리입니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는 거의 뭐 10마리 정도가 지금 모여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보자분이 사진으로 보내주신 곳은 아닌데 그 건너편인데 여기도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지금. 자,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지금 밝을 때 건너편으로 한번 가서 더 많은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땀 흘려가면서 해지기 전에 막 뛰어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울산의 대왕항공원 출렁다리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출렁다리가 오후 6시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이 오후 7시거든요 출렁다리는 닫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지대로 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잠깐 지금 봐도 엄청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쪽 보십시오. 지금 멀리서만 봐도 엄청나게 많죠. 자, 보시면은 자, 저게 전부 다 해파리입니다. 근데 그 제보 사진 보시면요, 여기 주변 전체가 지금 해파리거든요. 지금 해파리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해가 이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처럼 그거를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면요, 자, 저기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수많은 해파리들이 이 해수욕장 쪽으로 점점 밀려서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특히 파도가 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저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퇴치하다가 제가 뒤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퇴치를 할 수 있는 얕은 지형, 아까 울진 같은 지형 있죠, 그 지형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형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제보가 울산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울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고, 울산은 지금 눈으로만 봐도 제가 울진에서 봤던 거에 몇 배, 아니 수십 배 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제가 미련을 못 버리고 출렁다리 건너편으로 왔거든요. 자, 지금 저 사이로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 제보 사진에 있는 거 부분 중 하나가 저 부분인데 심지어 얘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죠. 엄청난 빠르게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네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잡으려고 할 때 배를 대려고 하니까 물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자, 굉장히 멀리 서서 이렇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반대편 가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출렁다리고요. 요 밑입니다. 저기 조그만 것들 다당다다다 보이시죠? 저게 돌이 아니라 전부 다 해파리입니다, 여러분. 저기 끝에도 지금 저 분홍색들 있죠? 저게 전부 다 해파리입니다. 정말 미친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제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이 해파리들을 한번 최대한 퇴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현재 또 다른 포인트 보았는데, 자, 벌써부터 자, 이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여기는 전부 다 해파리로 덮여 있었대요. 근데 물이 빠져가지고 같이 애들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분명히 이런 곳에도 못 빠져나갈 애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녀석을 찾을 건데 찾았다. 와, 사이즈가 진짜 여러분. 자,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진짜 제 발이 롬만해 보이죠? 이거는 진짜 제 덩치보다 커요. 자, 이 녀석은 육수로 밀어낼게요. 어우씨. 어, 야, 촉수 너 일로 와야지. 떨궈버려. 어이구, 어이구, 아주 반가운 느낌이네. 이거 뭐야. 군소 두 마리 이렇게 띵띵 세 마리 있네. 플라이 아가레. 어, 잡아버렸다. 번지. 자, 이쪽만 보셔도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있었던 흔적들이 보이죠? 이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마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선 다. 자, 돌 위에 올려줄게. 아, 튀었다. 아, 롯했다. 은혜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개꿀, 사꿀, 리발꿀이지? 어이구, 이거 뜰채 이거 고장나겠다. 자, 얘들이 내일 햇빛 받으면은 뒤질 겁니다. 그리고 이 거북이들이 해파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다 아는 거북이한테 소문 좀 내고 싶어요. 그럼 그 거북이 롯나 장수할 텐데. 와, 롯했다. 쟤 너무 큰데? 우와, 이거는 여러분, 이거 뜰채 담기지도 않아. 야, 이게 해파리가 조각이 잘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크면요. 밀도가 세져가지고 조각내기도 쉽지 않아요. 오케이, 조각냈다. 넌 내가 무조건 육지 위로 올린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개징그럽죠? 이상하게 생겼어, 플라이야, 가래. 아따가.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지금 촉수 좀 쏘이긴 할 거예요. 저도 분명히 쏘였을 텐데 저 생각보다 해파리맨인가 봐요. 플라이 아가리. 야, 이제 대가리 남았다. 너 늦었다. 지금 저쪽에서 지금 마이크 키고 막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 노래 부르고 막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민폐인데 재밌어 보이긴 해요. 워 I need 워 오. 아유, 죄송해요. 저는 이래야지. 아, 맛있겠다. 자, 요런 거를 이제 해파리 냉채로 만들기도 합니다. 노무라 이끼 해파리도 실제로 식용으로 쓰이기도 해요. 안 먹어? 자, 이렇게 조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하면 펀치 짓누르기. 그렇지. 내가 힘 개쎄 보여줘요. 지금 드래곤볼 스카우트 쟀으면 스카우트 깨졌다. 직원, 직원, 이치가, 텐샤. 다 조졌습니다. 다음 렉기 어딨니? 다음 렉기 조져줄게. 빨리 나와. 어, 왔니? 해머, 토르. 이렇게 헌터팡은 게리랄병. 노동. 또 노동. 또 노동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한 대략 10마리 정도 퇴치를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땀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진짜 뒤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만 해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제보가 많이 들어 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포항에서 봐요, 여러분. 라삭라사. 자, 여러분, 지금 포항으로 넘어가려다가 해파리들의 너무 많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바로 옆 해변으로 왔는데 지금 저거 보세요. 지금 저기 희끄먼 것들 있죠? 저거 싹 다 해파리 흔적이거든요. 오오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렇게 있죠? 지금 저렇게 살아있어요. 걔는 꺼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 쭉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해파리 흔적입니다. 해파리들이 녹아가지고 자 저렇게 촉수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일단 건질게요. 자, 발로 지렛대를 이용해서 플라이야 그래. 그렇지. 미치겠다. 밟아버려. 랄레루야. 십자가 그려줄게. 지옥 가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쟤네 나쁜 놈들이니까 지옥 가라는 거지? 십자가 그려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와, 너무 크다. 진짜 보스다. 자, 이 녀석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있는지 확인하냐? 해파리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날개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가 지금 펄럭펄럭 하잖아요. 지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건지겠습니다. 우와, 씨, 진짜 미쳤냐, 진짜로? 우와, 이 수많은 촉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죄송한데, 제 루랄 아닙니다, 여러분. 루랄 털 아니에요.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동해바다의 재앙. 너는 내가 무조건 육지로 데려갈게. 기다려봐. 일단 여기 팔 하나 끊을게. 옳기. 나 힘 개쎄 보여. 자, 그리고 제가 이 싱싱한 놈을 꺼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대가리 부분 잘라가지고 집에 챙겨가서 먹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직원 이미 내가 뚫었거든? 난 내 손이 지금 칼이라고 생각해. 륵싹, 륵싹, 륵싹. 예쁘게 잘라줄게. 다 잘랐다. 요 부분은 제가 가져가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버려. 아이스박스에 넣자마자 닫아버려. 자, 방금 대가리 뜯은 녀석도 제가 육지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진짜 포항으로 건너가 볼게요. 라삭라사. 오늘 해파리 잡으려고 칠봉국도 왔다 갔다 하면 운전 12시간 하고 있어요. 리발. 자, 여러분, 오늘 기나긴 여정 마지막으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자, 제가 해수욕장을 보여드린 이유는 해파리 쏘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해수욕장에서도 해파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고, 여기서는 이제 안전요원분들이 아침마다 이제 꺼내신대요. 그래서 꺼내지는 않고 밀려온 게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파리가 벌써 밀려와 있습니다. 자, 해변을 따라서 쭉 걸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두 마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챙겨. 아유, 감사합니다. 포항 주민이세요? 네. 해파리 먹방 어때요? 제가 한 마리 이미 차에 구비해놨습니다. 마삭 사무라이. 여기 해파리가 작년에 안 이랬죠? 네, 이렇게까지 안 이랬어요. 올해 처음인가요? 네. 이게 내년에도 그러고 만약에 그 다음 해도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력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해수욕장 해파리들을 건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버스킹 좋네. 아유, 은혜야, 이거 같이 왔어야 되는데 혼자 와서 미안해. 나는 개꿀 싹꿀 리발꿀. 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하나 더 있죠. 와, 진짜 미쳤다. 리발렉이 또 발견. 6마리째. 자, 7마리째. 와. 자, 여기도 하나 있죠. 줄여발바. 지금 몇 가루 망가는데 지금 여기 또 한 마리 있죠. 지금 옆에 또 한 마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울진, 울산, 포항 이렇게 해파리가 많은 메인 쪽을 싹 다 뒤져봤는데, 우선 올해는 해수욕 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해권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아까 싱싱한 거 챙겼잖아요. 그거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바로 추브레일을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가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무라 이끼 테파리의 대가리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을 먹어볼 건데, 먹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5년 정도 해루질을 하면서 이 동해안에 들어오는 해파리들을 5년 동안 여름마다 사이클이 되면서 봤어요. 딱 세 종류가 대표적으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세 종류는 뭐냐면요, 두빛 보름달 해파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자, 요 녀석은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은 겨울에 들어옵니다. 근데 겨울에 여러분들 해수욕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한테 쏘임 사고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녀석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맹독성입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노무라 이끼 테파리보다 독이 강합니다. 하지만 겨울에 주로 거의 많이 들어온다는 점, 물론 여름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두 종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보름달 물 해파리라고 여러분들이 해수욕장 가시면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냥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투명한 녀석입니다. 요 녀석도 물론 독이 있고 이 녀석한테도 많이 쏘이긴 하지만 독이 노무라 이끼 테파리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퇴치한 바로 요 녀석 노무라 이끼 테파리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원래는 남해 쪽에 많이 오는데 올해는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앙입니다. 올해만 이러면 정말 괜찮은데 만약에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런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법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는 요 녀석을 일단 먹어보긴 해야 됩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약간 이 해파리 비린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의 무색무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해파리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가져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녹고 심지어 지금 뚝뚝뚝 물이 떨어지죠. 이게 해파리가 지금 녹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물로 이루어진 해파리를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녀석을 빠르게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녹아버려서. 자, 이 녀석이 지금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튀김으로 알고 조각 조각을 좀 내볼게요. 우와, 쉣. 요거를 이렇게 조각을 좀 내볼게요. 무서워서 그만큼만 먹는 거지. 이거 먹을게요, 여러분. 지금 들어서. 지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감히 저한테 도전을 하다니, 김은혜 양반. 내가 이거 못 먹을 줄 알았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말려. 아, 할 때 말려. 자, 뒤에서 지금 관광객 한 분이 계십니다. 아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제가 아기를 잘못 키우고 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말려오네요. 입에 넣으려고 하면 초베르! 먹지 마. 하하, 이렇게 나오면 또 먹을 수가 없지. 아유,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자, 요 큰 거 있죠? 요 두 개는 초베르. 손 핥아줘. 초베르. 빨리 가. 엄청 큰 상만이 혀 같아. 상만, 초베르! 초베르. 초베르, 초베르. 아, 형 진짜 너 내 칫솔 쓰지 마라 진짜. 잠시만요. 아니, 사적인 거는 조금 뭐냐. 아니 왜 축축하냐고 칫솔이. 내가 아침에 닦는데. 그 네 입에 점액질이 많잖아. 그게 점액질이야. 너 점액질 닥쳐. 그릇 감자 전문 디귿으로 읽어봐. 하나 둘 셋. 담다다다. 잘했어. 아, 그냥 포기. 난 너 못할 줄 알았어. 그럼 리엘은 할 수 있지. 남랄 언는. 오, 그러면은 티그스로 해봐. 티그. 탐타던든. 리듬이 생긴 게 괴롭 같네. 탐타던든. 자, 이거 해파리 조각을 다 넣어줍니다. 들어가라. 이게 튀겨질 거 아니야? 지금 벌써 녹고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전분으로 튀김옷을 입혀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고파이분이 사주신 튀김기 팅.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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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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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자, 이제 해파리들을 여기 위에 올려주고, 이게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엄청 칠 수 있어서 저희 후라이팬으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야, 이게 튀겨진단 말이야, 진짜로. 야, 이게 튀겨지네. 안 튀겨질 줄 알았는데. 중간에 잠깐 보여드리면 약간 관자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관자처럼. 자, 계속 한번 수분을 날려볼게요. 액기스가 남을 때까지.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말려 들어가가지고, 자, 안에 완전 쪼그라든 해파리가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안에 해파리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자, 여기에다가 옮겨주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지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양에서 울산, 포항, 울진까지 해파리를 퇴치하고 딱 한 마리 잡아온 녀석을 튀겨봤습니다. 자, 이제 연어차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그만한 거 요거 있죠? 자, 얘가 여러분 놀랍게도 해파리입니다, 여러분. 해파리가 지금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액기스만 남은 상황이고요.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촉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자,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싸? 엄청 짜요. 와! 너무 짜가지고 이게 무슨... 와!
천일염을 방금 고만한 걸 그냥 입에 집에 넣은 것 같아. 정말 짜거든요. 다른 거 먹어볼게요. 자, 요거 안에 있는 이게 바로 해파리입니다. 먹어볼게요. 초베르. 얘는 아, 너무 짜. 맛은 별 맛이 안 나요. 그냥 튀김 그런 맛인데 튀김 옷이 정말 짜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튀김이 되게 고여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짠데?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제일 큰 거 바로 가겠습니다. 제 안에 지금 해파리 덩어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큰 거 먹을게요. 장모님 버전 보여드릴게요. 할 말이 없다. 알큰말큰한 따뜻한 액체괴물 같은 거에 씹는 맛이고요. 너무 짜요. 아, 너무 짜. 아, 와, 너무. 아, 나. 야, 오늘 해파리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해수욕 하실 때 해파리 드시지 마세요. 오늘은 무조건 병원 가세요. 해파리 눈을 내고. 아, 진짜 너무 더럽다, 이거.